깨끗해. 안녕하십니까, 연구설문입니다. 띠리리리. 아, 얼굴은 못생긴 게 이런 자네. 자, 오늘은 전실 청소, 바닥 청소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그러니까 겨울 내내 모든 신발에 찌든 때, 그리고 그 바닥에서 떨어진 흙이라든가 이런 거 청소를 미리 싹 다 하고, 그리고 물 청소를 할 겁니다. 자, 이런 바닥입니다. 이런 바닥인데, 이 대리석 바닥이죠. 자, 대리석 바닥을 청소를 하기 위해서 자, 이제 바닥을 청소할 세제부터 먼저 만들어야 되겠습니다. 자, 저는 자 두 가지를 쓸 겁니다. 지금 보면은 이 판매하는 게 있습니다. 이거 락스와 세제라고, 락스만 있는 게 아니라 세제가 포함이 돼 있어요. 세제가 포함이 돼 있고 락스가 좀 약하죠. 그러니까 얘를 쓸 거고, 그 다음에 우리 일반 치약입니다. 치약을 사용할 겁니다. 이 치약이 연마 효과도 있고 찌든 때 뱉기는 데는 얘가 상당히 좋아요. 자, 그러니까 물을 우선 준비했고, 물은 1.5L입니다. 이거 약간 미지근한 물을 쓰는 게 좋아요. 그러니까 그 어느 정도 조금 살짝 데운 상태에서, 자, 그 미지근한 물에 지금 락스를 먼저 넣게, 락스와 세제를 먼저 넣겠습니다. 물을 한 1.5L니까 한 거기에 한 9% 정도, 9% 정도면 대략 요게 한 180 정도 나옵니다. 종이컵이 180 나오는데 한 절반 정도 하면 되겠죠. 이게 세제까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락스만을 사용은 안 해요. 락스만을 사용하면 너무 독해가지고 한 절반 정도 붓습니다. 자, 그 다음 우리 치약입니다. 일반 치약, 치약도 10g 정도 드릴게요. 10g. 자, 치약을, 치약은 그냥 넣으면 안 돼요. 이렇게 고무장갑에 빨아주듯이 이렇게 빨아줍니다. 종이컵을 이용해서, 종이컵 이제 버려야 되니까 좀 거품을 좀 유기합시다. 자, 이제 이렇게 다시 다 담아야 되겠죠. 이제 닦은 거 담습니다. 이렇게 가장 원시적이지만 방법 없어요. 해야 돼. 이렇게 또 물을 한 번씩 이제 세물을 또 가져와서 또 뿌려주고, 물을 또 나가야지. 할 수 없어. 그렇게 한 두 번만 하면 돼.
예. 야, 동그라미 아주 그냥 깔끔하게 내리네. 예. 자, 이제 마지막으로 구석구석 이 곰팡이 방지 코팅제입니다. 자, 얘를 마지막으로 이제 구석에 뿌려줍니다. 이 구석에 뿌리면은 이제 곰팡이가 안 돼요. 자, 이렇게 마무리하면 됩니다. 자, 지금까지 이제 끝내겠습니다. 영구천문이었습니다. 이야, 오늘 전시에 바다구천문수 제주와 락스하고 치약이었습니다. 깔끔한 전시. 자,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립니다. 띠리리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